오늘 복장이 이걸로 갈아입으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한여름인데? 이건 자외선 크림을 발라도 오늘은 탄다. 그래도 겨드랑이가 이게 또 통풍이 되네, 그래도. 오늘 쉬나 나온답니까? 아예 우리 빼고 전부 싹 다 알드만. 야. 어? 비밀이라며요, 쉬나 나오는 거. 비밀이었어. 아, 비밀이라고 나도. 아니, 야, 다 알아요, 싹 다. 어, 비밀, 그거 신분에 이렇게 배우잖아. 세상에 비밀은 없어. 그리고 또 신화 나온다고 이렇게 또 신화 일집대 의상 이렇게 딱 입히고. 여기는 추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화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올 일입니까? 아니 트와이스는 내가 뭐 이해. 아 그럼 이해하죠. 아니 신화. 근데 회원들 오면 피지컬 너무 밀리는 거 아니에요? 피지컬 뭐야? 우리 네? 피지컬 뭐냐고요? 아니 피지컬을 예 네. 아니 신화에도 예전에 번지 점프를 덤블이 하면서 했어요. 근데 겁이 없었어요 진짜. 아 번지 점프를 하면서 덤블이 했다니까 애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화 완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박 2일이 힘든 프로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 1박 2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마이크 잘 못 차겠어, 도저히. 아니, 이게 잘 안 찍혀. 1박 2일.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이제 가시다 보면은 저희 1박 2일 멤버들이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이 땡볕에서. 내가 내 예상에 우리 야, 우리 100% 물에 빠질 거야, 아마. 야, 벌써 바닷가를 보고 있네. 멤버들. 어우, 저 진짜 뭐야? 해결사 옷 입고 있어. 해결사 옷. 아, 금색 옷 입었잖아. 저 진짜 더운데. 야, 덥겠다, 진짜. 금색 옷 입었잖아. 저 진짜 더운데. 야, 덥겠다, 진짜. 저 땀 안 통하는데. 신화도 이렇게 입어야 돼. 응? 형,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뭐야. 우리나라 그랬어요? 아, 염색은 내가 집에서 혼자 하다 이렇게 됐어. 염색.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저 뭐야. 피부가 염색됐어. 형. 그거 몽고, 형, 이거 몽고 만져 아니야? 몽고 만져? 여기 염색약을 안 지웠어, 제대로. 아이고, 다 늙었어, 늙었어. 형, 아, 신화가 오는데 뭘 그 흰머리 가려. 아, 젊은 애들인 줄 알았지. 나 이렇게 늙은 애들인지 몰랐지. 저 한두석이 했네, 다. 아, 그래? 그래서 차이도 안 나. 저는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입고 있지? 미안한데? 미안한데? 20주년이라고 또 우리 맞이해주려고. 그러니까. 고맙다, 너무 좋은데? 고생한 건 고생한 건데 고맙잖아. 우와! 빨리 와! 진짜 여기 바지 접었어. 더워서. 아, 빨리 와! 화이트에 뛰셨는데, 신화가. 뭐야, 쟤는 안 입었잖아. 안 입었어, 왜 우리만 입어? 쟤는 안 입어. 아, 이제 이걸 입혀야지. 야, 덥다, 빨리 와! 와. 해줘 Believe or Believe.
좋겠어, 더. 아, 진짜 좋겠다. 니네 이거 입 반쪽 했잖아, 이런 옷 입고. 맞아요. 와. 오기 전에는 엄청 뭐라 했는데 보니까 반갑네. 아, 여기까지. 형님 입고 나온 줄 아세요? 이야, 남자 한다스다, 한다스. 저번 주도 남자 한다스였는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본다. 아니, 근데. 네네. 왜 왔어? 앨범이 아니 그래도 지금 2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1박 2일에 고심고심 하다가 정말 태연이 형도 있고 다 형들이 있으니까 아,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커졌다니까 지금? 저희 이제 모여야 되죠? 자, 우리 신화 여러분들은 저희 멤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항상 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들도 신화 여러분들 보시니까 기분 좋죠? 좋아요. 주로 저 좋은 표정 좀. 신화는요, 신화는 완전체로 이렇게 모이는 게요, 예능에서 쉽지 않아요. 예. 몇 달 전부터 계속 예약해야 된다고. 앤디랑 얼마 전에 술 먹었는데. 저희가. 근데 술을 그렇게 잘 먹어. 자, 오늘의 여행지는 강원도 고성의 자작도 해수욕장입니다. 아, 야, 여기 너무 좋다. 조용. 보시다시피 고성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서늘하다고 해요. 서늘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서를 즐기기에 딱 좋은. 오늘 여행은 1박 2일 대 신화. 아, 1박 2일. 완전 망했어. 아,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 먹잖아. 아무것도 못 먹잖아. 저희 이제 막 이기려고 안 해요. 힘들어서. 지금 저희도 약간 뼈가 지금 삭고 있어갖고 지금 막 뛰기가. 이쪽은 되게 벌크들이고 이쪽은 살과 뭐 노약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쪽에 오야봉이 누구요? 저 에릭입니다. 한번 게임 한번 해주시죠. 사과할게 이 형이 사과할게 이 형이 지금 거인을 먹어가지고 말을 막 하네. 말을 막 하네. 진짜 이지했어. 진짜 이지했어. 좀 더 그만해 주죠. 야. 그만해 주죠. 야. 진아 이따 묻어버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묻어버려. 여기까지만. 안녕하세요. 진짜 신화랑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 이길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근데 왜 이렇게 대결을 했냐면은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만 공교롭게도 뭐가 있어? 평균 나이가 진짜? 39살이에요. 양쪽으로다. 왜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건데. 형 50이. 아, 우리가 어린 50이라네. 아니, 50도 44야. 진영이가 진영이도 44야. 이게 둘 때문에 좀 이렇게 내려갔는 거야. 앤디가 제일 늙은이 아니야, 거기서? 거기서 막내예요. 막내. 앤디가 막내야? 앤디가 몇 살이야? 38이요. 아, 안 돼. 막내 38이야? 강아지 입고 왔어. 다행이다, 40 아니었어. 그래도 되게 약간 젊어졌네. 30대도 30대. 자, 그래서 아무튼 박빙의 대결을 기대를 하고요. 아, 평균 나이가 39이어서 박빙이라고요? 동갑내기 끼리. 이렇게 느껴봤어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신화 20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 마음가짐. 어떻게 보면 신인 때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혹시 여기 음악 지금 줄 수 있나요? 네, 음악 주시면은. 네. 뭐래 봐, 춤추는 거. 아, 좋아. 좋아. 필요하지. 여기 나왔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1박 2일 대 신화, 신화 대 1박 2일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예! 가보자! 아~ 뭔지 모르지만 해보자! 야~ 가보자! 자, 잠깐 테이프 끊고 다시 갈게요. 아, 너무 테이프 갈고 갈게요. 테이프 감독님! 아, 저기 뭐야. 우리 좀 주면 안 돼? 커피 좀. 그래, 한 잔씩만. 한 잔씩만. 너무 더운데? 아니, 싫어도 너무 더워. 나는 파르페. 파르페 주세요, 파르페. 커피 좀 줘, 커피.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러면 저희가 오늘 뭐 너무 더우니까 음료수 그냥 사드릴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시고 시작할게요. 음료수 하나만 시켜주세요, 음료수. 형님 얼굴 이렇게 좀 빨개. 뭐 했어요? 탔어? 설마 여기서 뛰진 않겠지요? 뛰겠지. 한두 시간 하겠습니다. 물 없나, 우리 물? 아, 커피 가져오라고 했어,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왔어요? 물 좋았어? 음료수 일단 마시고 갈게요.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한 잔. 난 아이스 초코 이런 거 없나? 여기 아이스. 아니, 커피 좀 마셔놔야. 마셔놔야 좀 해줘라. 아이스 초코. 아메리카노. 아이씨, 뭐야 이거? 왜? 얼음이 없어. 그 아이씨, 뭐야 이거? 왜? 어? 써봤어? 왜? 아니, 진짜. 찾았어? 커피 맞는데? 커피야? 나 커피야. 커피야? 벌칙이야, 그러면? 야, 되게 다 괜찮은데? 민우만 아웃이야, 그럼. 왜 먹어요? 아니, 액젓. 너도 뭐 봤어? 네. 와, 나만 걸린 거야, 그러면? 뭐가 걸렸어? 난 커피야. 이거 것만 섞여있나 봐, 진짜? 나 나는 괜찮은데? 액젓. 보는 거야? 굳이 먹자. 왜 먹어요? 떨어다. 고마워, 빨리 먹어. 입에 들어오니까 바다 냄새가. 커피 아니야? 아니, 액젓. 이게 뭐였어? 그냥이다, 그냥. 아니, 차라리 벌 줄 모르는데 그냥 먹인 거면 너무 억울하잖아, 민호. 그러니까. 아니, 뭔가 있겠지. 오자마자 멸치를 좀 먹이고. 우리 멤버인데. 매 순간 방심. 벌칙은 다 마시기야 그냥.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야. 세팅해서 마시는 거보다는 다 의심을 해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아 진짜. 혼자 뭘 주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준다 해서 갑자기. 아 입술 딱딱 거려 지금. 민우구나 오늘. 항상 의심해야 되겠구나. 민우구나. 오늘 민우 야해 진짜 본다. 게스트 나오면 꼭 그러거든요. 처음 걸리면 계속 걸려요. 나 걸린 거야 아, 지금. 그래? 약간 이게. 웬만하면 민우 형 피하는 게 좋죠. 내 팀인데 안 피할 수가 없잖아.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자꾸 얘 다 확인을 해봐. 아 저희 근데 오자마자 오랜만에 스킨살 뵀는데 다 같이 침 뱉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진짜. 20년 만에. 아니야 내가 나오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1박 2일 멤버들 굶게 만드는 게. 진짜.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안경영원 같아. 우리도 한 두 명은 승부욕 강해. 어우 끝났어. 누구야? 동구 이런 애들. 동구 준영이. 동구 준영이. 동구 아니야. 우리들이. 막내들이 깡이 좋아. 태현 형 이 싸움이 세더라고. 아 허벅지. 아 애기 세 명에. 애셋이. 우리 중에서 셌던 거죠 뭐. 야. 아 이거 이겨야죠. 어떻게 이거. 나도 되게 표준 승부욕이에요. 혹시 1박 2일에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은? 저는 까나리. 또 먹기 싫어요. 저는 준호요. 실제로 보니까 더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그런 건 해야 돼. 오늘 하루 종일 총 5개 대결을. 오, 왜 이렇게 많아? 5개 나 그 대결에서 진 팀은 오늘 밤 폐교에서. 폐교? 아! 이거 차태현이 때문에 나도 이겨야겠는데. 공부자가 또 여름이라서. 아~ 각방. 태현이가 하지 말자고 아니, 했는데. 이렇게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이 무서운 거 진짜 싫어하는 거는 누구? 에릭 혜성이. 수치팀. 정말 진지하게 싫어. 에릭 혜성이는.
차태현 정준영이 귀신을 되게 싫어해요. 난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가지 못해요? 어... 진짜 들어가지. 나도 귀신 진짜 싫어해요. 와... 왜 폐교를 가지? 그러니까. 어, 비슷하다. 폐교에서 재워놓고 또 몰래카메라 이런 거 하겠네. 자르고 있는데. 그치. 귀신 옆에 두고 있는지. 섭외했죠. 그런 얘기 하면 만든다고. 야, 그런 얘기 하면은 급하게 만든단 말이야. 만들어. 야, 이겨야 이기자. 이기자야. 이겨야겠다. 거의 하면 참 못 자. 살살 하려는데 이겨야겠다. 이겨야겠다. 무조건 게임에서 진다고 폐교에서 취침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럼요. 나와주세요. 어? 뭐야? 뭐야? 찬스가 있나? 뭐야? 갑자기 우리 저 자는 것 같아. 전체 다 자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오늘 운이 안 좋아서 불안해, 지금. 꼬불보기야. 진짜 못한 게임이 이기면 두 개씩 주나 봐요? 케인이 귀신 영화는 저기 봐요. 10칸이네. 총 5개 게임을 하고 게임마다 이기는 팀에게 상대 팀의 이름표 두 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름표를 다 붙인 다음에 대결이 다 끝나면 돌려서. 아, 또 많이 이겨서 최대한 되는 팀이 붙여야겠네. 확률사. 만약에 한 번만 이겼어도 거기 걸리면 해결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 이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이번 첫 번째 대결은 상대 팀 이름표 두 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걸려 있습니다. 이야, 이겨야겠네. 먹자, 이 더위에 먹자. 점심 뭐 먹어요? 강원도인데. 고성 해물 밥상으로 해물찜, 성게 비빔밥, 물회, 물회, 오징어 순대, 진짜 형 이따 드시고 리액션 좀 잘 해주세요. 아, 그럼. 네. 저희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아, 너무 의욕 없어 이번에. 종목을 봐야 돼 종목을 봐야 돼 종목. 아, 힘 빼지 마요. 갑자기. 아까 저렇게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그냥?